네, 그럼 오늘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Problems with Inequality Constraints라고 되어 있는 이제 부분을 할 텐데, 엄밀히 얘기하면 Equality and Inequality Constraints가 모두 있는 경우를 다루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먼저 이제 Simplify 하기 위해서 우리가 Only Inequality Constraints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많은 대학원생들이 있고 학부생들도 있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문제를 풀거나 이해하거나 할때잘안될 때는 이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 방법이 simplify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시간에 잘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visualize, 즉 시각화하라죠. 시각화. 그래서 이제 뭐 시각화 방법은 뭐 그림을 그리는 방법, 뭐 블록도라든가 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심플리파이, 비주얼라이즈 이두 개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잊지 마세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녀석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를 이렇게 시키다가 아이가 실수하는 것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문제풀이의 10계명 이런 걸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10계명이 20계명, 30계명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줄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다 버리고 통합하기 시작했는데 통합하고 나니까 사실은 세 가지가 남았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사실 뭐 문제를 잘 읽자라는 거였어요. 문제를 잘 읽자였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simplify and visualize. 그러니까 시각화하라, 단순화하라 또는 단순화하라, 시각화하라인데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이렇게 압축을 하고 몇 개로 만들고 나서 찾아보니까 또 소위 말해서 이제 저처럼 세계사로 본다면 듣보잡이죠. 이런 사람 말고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이 simplify에 대해서 한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서는 뭐 단순화하라, 지나치게 단순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말 있죠. 그래서 오버 심플리피케이션을 물론 조심해야 돼요. 심플리파이 할 때는. 근데 또 하나 이제 비주얼라이즈는 보면 오만 그뭐뭐 세상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것들 그런 책들에 보면 저 시각화라는 게또 끊임없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삶의 문제든 뭐든 저렇게 좀 심플리파이 하고 비주얼라이즈 해보세요. 물론 이제 오버 심플리피케이션에 대한 경계를 풀지 말아야죠. 예, 오버 심플리파이 했다가는 굉장히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보면 그래요. 비주얼라이즈 하면 있잖아요. 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들이 좀더잘 파악이 돼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잊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심플리파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로 바꿨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이제 스탠다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컨스트레인트를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 0, Vector Valued Function G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0 Vector 이하라는 Generalized Inequality 중에 제일 단순한 거죠. Component-wise Inequality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Convention이 Less than or equal to로 된 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봤듯이 결국은 이렇게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풀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요 문제인데 요건데 요건데 요거를 말로 풀었으면 이래요. gradient of objective function이 그렇죠? 이게 gradient of grad of objective function이죠. is 한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요 뮤는 뭐죠? 뮤는 네. 뮤는 여기서 나와 있지만 non negative예요. non negative.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는 그레디언트 오브 G잖아요. 예. 그런데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티브 그레디언트가
내려가는 방향이죠. 내려가는 방향. 그렇잖아요. 우린 미니마이즈하니까. 그래서 negative gradient is a non-negative combination of non-negative combination of gradients of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기 때문에 네가티브 그레디언트가 중요하고요. 그쪽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non negative combination of gradients 잠깐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네, 어떻게 설명을 한 게 나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설명하지 맙시다. 예, 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non-negative combination of gradients로 하면 예, non-negative combination of 예, gradients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예, 이것도 또 이상한 것 같아요. 예, 다시 말을 바꿀게요. non-negative combination of negative gradients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넘기고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네가티브에 그렇죠? 아니요. 그냥 서메이션에 J in 캐피탈 J이고요. 뮤 J의 스타에 여기는 그래드로 할게요. 그래드 D J X 스타에 여기 네가티브 이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뭐 또 우리 이미 했듯이 constraint function의 negative gradient 방향이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동했더니 어떻더라는 거예요. 이동했더니 예. gradient 방향이 항상 예. 그 방향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feasible direction이랑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값이 증가하겠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 다 몰아넣고 보니까 어때요? 요거는 그레디언트고 요것도 그레디언트고 요것도 non negative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플러스 non negative gradients of inequality constraints functions equals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는 지금 안 고쳐졌는데 지난번 노트를 보면 지금 PDF가 예, 바뀌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 제가 손으로 다 고쳐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그잼플들을 쭉 만들었는데 우리 목표는 뭐였어요? 우리 목표는 사실 요 데리베이션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니퀄리티와 이퀄리티가 같이 있는 거였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걸 설명하다가 약간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고쳐놓고 하자고요. 예. 여기를 고쳐놓고 하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뭐 기억을 하겠지만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를 어떻게 했어요? x 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우리가 클레임 했을 때 그 x 스타에서 액티브한 즉 inequality가 아니라 equality가 되는 constraint functions와 아닌 것들로 나눴죠. 그렇게 한 다음에 equality가 되는 녀석들만 모아 가지고 새로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만들었어요. 그 새로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X스타 근처에서 보면 어떻죠? X스타 근처에서 보면 네, X스타 근처에서 보면 기존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보다 어때요? 더 리스트릭티드 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 X스타 근처에서 액티브한 녀석만 모아서 이퀄러티로 바꿨잖아요. 맞아요? 이니퀄러티 해야 되는데 이퀄러티로 했으니까 어때요? 셋이 작아졌죠. 그런데 지난번에 요 옆에다가 그렸듯이 제가 어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 내에서 함수의 최소값을 주는 X스타가 B 안에도 속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B 안에서도 최소값을 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X스타가 요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로컬 미니마이저이고 물론 레귤러 우리 조건을 달았어요. 그렇죠? 레귤러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요 새로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도 레귤러 로컬 미니마이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라그랑즈 컨디션을 써서 할 수가 있었어요. 라그랑즈 컨디션을 쓰면 어떻게 됐어요? 그레디언트 오브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때요? 그냥 그때는 리니어 컴비네이션 오브 그레디언트 벡터스 오브 이 경우에는 액티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즈겠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줄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줄여놨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줄여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는 말이 잘안 들어맞을 수도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무 줄여놨기 때문에 너무 릴렉스가 돼 있는 거예요, 뮤에 대해서. 그래서 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뮤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grad of f of x 스타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를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시그마? 시그마는 그냥 둘까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편의상 G1부터 GP 프라임까지가 액티브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즈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얘에다가 이제 D 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됐어야 됐죠? 우리가 지금 GX 스타 요렇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얘를 선형근사 하잖아요, 맞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선형근사예요, 선형근사. 선형근사에서 보면 어때요? GX라는 것은 어떻게 볼수 있어요? GX 스타에 더하기 그래드 G, I번째예요. X스타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어떤 뭐 X-X스타 이렇게 되는데 요거 요렇게 평면근사가 되고 얘가 컨스트레인트 펑션을 액티브하게 만족하니까 얘는 제로죠. 맞습니까? 얘는 제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less than 제로니까 요렇게 되고요. 얘를 D 방향이라고 하면 각각의 그레디언트와 D 방향의 내적이 제로잖아요. 제로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벡터 이니퀄리티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얘로부터 이 조건으로부터 이 조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서브스페이스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less than or equal to 0로 만족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걸 제외하고 첫 번째 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G2부터 GP 프라임까지는 내적해서 D와 내적해서 0가 되는 D면서 첫 번째 것과는 내적해서 strictly less than 0가 되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편의상 그냥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요 녀석들 레귤러하다고 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로 나오는 그레디언트 벡터들을 가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어떤 D를 곱해서 넌 네가티브 벡터를 사실은 넌 파지티브 벡터를 만들고 싶은데 D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로로 하면서 내적해서 제로로 되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제로 제로면 되죠. 첫 번째 것과는 내적해서 음수가 되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어요. G1에 대해서는 내적하면 음수면서 2, 3, 4, P'까지는 0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빼고 나머지랑은 내적해서 다 0이면서 걔랑은 음수가 되는 것들을 피저블한 디렉션들을 D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걔를 아까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냥 대입을 하고 또 여기다가 이제 피저블 디렉션을 내적을 해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뒤에다가 해야 되겠죠. 뒤에다가 D를 내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0이죠.
그러니까 우변은 0이고 좌변에서 그래드 F와 D는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넌 네거티브여야 되잖아요. 로컬 미니마이저니까.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는 넌 네거티브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뮤랑 내적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D와 내적하면 첫 번째 것 빼곤 예를 들어서 다 제로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것과 내적하면 음수예요.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데 얘가 양수거나 0이 돼야 되겠죠. 얘도 양수거나 0이고. 그래서 결국은 뮤들이 넌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가 minimize f of x 그 다음에 x는 r to the n에 있고 subject to 한 다음에 여기 g of h죠. 아, g로 했죠. g of x less than or equal to 0 vector 이렇게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만 있는 경우에도 마치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디어렘에서처럼 하는데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X스타에서 regular local minimizer라고 할 때 예, 액티브한 즉 이퀄러티를 만족하는 녀석들만 그런 인덱스들만 따와서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디어렘을 적용하면 되니까 일단 그래드 F가 그래드 of active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의 linear combination이고 그 linear combination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 non negative가 아니라 non positive combination이겠죠.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았을 때 non negative가 되겠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몰아놓으면 네, d랑 내적하면 얘도 non negative, d랑 내적하면 얘는 non positive, 얘는 non negative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액티브한 경우와 액티브하지 않은 경우로 이제 나눠서 생각했는데 이걸 한 번에 말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게 여기부터고요.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이 빠졌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J라는 걸 정의했어요. J라는 어떤 셋을 정의를 했는데요. J는 X스타와 관련이 있어요. X스타는 feasible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는 인덱스들의 집합이에요. 얘는 인덱스들의 집합이고 예, 인덱스들의 집합이고 어때요? G, J of X 스타가 예, equal 0가 되고요. 예, 당연히 X 스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렇게 되면 for all 예, J such that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X 스타 자리에서 0이 되는 네, 잠깐만요. X가 feasible 해야죠. 네. X 스타는 feasible 하고요. 네. feasible 하면서 이제 GJ가 0이 되는 그런 J들의 인덱스였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JX 스타가 예를 들면 얘가 1, 2, 3인데 3개가 있는데 네. P가 3인데 J 스타가 1, 2였어요. 그러니까 3은 예를 들어서 액티브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쭉 구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뮤1 스타는 예, 넌 네거티브고 뮤2 스타는 넌 네거티브인데 뮤3라는 것은 정의하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액티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G1 X 스타는 0이고 G2 X 스타는 또한 0이고 G3 X 스타는 어떻게 되죠? 예, 정의해서 네거티브죠. 예. 제로는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제로로 잡아요. 편의상 제로로 잡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뮤라는 벡터를 정의해요. 그래서 뮤는 뮤1, 뮤2, 뮤3가 들어가고요. 당연히 뮤 스타는 뮤1 스타, 뮤2 스타, 뮤3 스타가 들어갈 텐데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아까 gx 스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걔랑 여기 있는 것처럼 내적을 해봐요. 그러니까 뮤 스타와 gx 스타 벡터를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어떻게 되죠? 오른쪽이 0이니까 0이죠. 이거 곱하기 이것도 0이죠. 여기서는 일부러 뮤를 0으로 잡았어요. 편의상. 그래서 곱하면 어때요? 또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요런 꼴로 만들 거예요. 앞으로는 편리하게. 그렇게 하면 이게 액티브하다, 안 하다 이런 말을 훨씬 적게 해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을 만들어서요. 우리가 KKT conditions라는 거에 넣을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예요? 얘가 μi와 μj와 gj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gx, gj, x스타가 0이면 얘는 non negative고 gj, x스타가 0이면 gj, x스타가 0이면 non negative여야 되고 gj, x스타가 네가티브면 얘는 반드시 뮤는 0이어야 돼. 아시겠죠? 여긴 좀 헷갈리게 써 있는데 항상 constraint equality functions와 x스타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고 나면 뮤 벡터는 항상 어때요? 뮤 스타 벡터는 우리가 generalized inequality functions를 inequality를 쓰면 어때요? 제로 벡터 이상이라는 말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편리하게 설명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머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 위에 n이 2 이상인 경우는 좀 이따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게이 경우고요. x가 regular local minimizer예요. 그러면 여기 KKT conditions라고 돼 있는 컨디션이 4개가 있는데 이거 보면 뭐 헷갈리지만 하나하나 봅시다. 네 번째 거부터 보면 얘는 그냥 뭐예요? 얘는 요 constraint set을 그냥 만족한다라는 것에 불과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KKT 디어렘과 라그랑즈 디어렘에서 공통적인 게 요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죠? 차이가 라그랑즈 컨디션스에서는 요 녀석에서 뮤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없었는데 뮤에 대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개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뮤 스타가 넌 네거티브 벡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G 벡터와 내적해서 항상 0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컴팩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컴팩트하게. 자,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설명하다가 제가 조금 이상하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위에서 나왔지만 자 이제 X스타라는 게 있어요. X스타라는 게 있고 여기서 액티브한 컨스트레인트 펑션은 G1과 G2예요. 왜냐하면 G3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액티브하지 않아요. 그래서 G1과 G2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grad G1 X스타 내적 그다음에 제가 뭐 피저블 디렉션이라고 했지만 사실 피저블 하지는 않죠 엄밀하게. 왜냐면 일로 가면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책에서도 자세히 보니까 D라는 걸안 쓰고 계속 Y라는 벡터를 써요. 예, 그래서 뭐 Y라고 생각할게요. Y. 예, feasible 비스무리한 방향 벡터. Y. 이렇게 하면 아까 봤듯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G2에 대해서도 하면 또 내가 어떤 디렉션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성립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뮤들이 non negative일 때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거는 strictly negative면서 두 번째 거는 이퀄러티가 되는 그런 방향이 가능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거꾸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constraint 펑션과는 내적해서 음수면서 두 번째 거는 0인 것이 이 그림에서 어딘지 보세요. 두 번째 녀석 벡터가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에 수직한 거니까 어느 벡터예요? 수직한 거는. 수직한 거는 이건가요? 이거 지금 여기 90도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그 그림이 헷갈리는데 제가 다시 그릴게요. 어떤 X 스타가 있고요. 그다음에 G라는 것이 처음부터 아예 하이퍼 플레인을 준다고 해보세요. 하이퍼 플레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Y들은 Y 벡터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끝단이고 여기가 끝단이고 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부러 각을 좀더 다르게 그려볼까요? 과장을 해서 좀 과장을 해서 그립시다. 비슷하면 헷갈리니까. 예.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요 그림에 따르면 이게 G1의 그레디언트 방향이니까 G1의 그레디언트 방향이니까 어떻게 잡을까요? 아, 이거 좀더 뾰족하게 잡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합시다. 예. 그래서 이게 G1 X가 less than equal 제로라고 합시다. 이게 G2 X가 equal 제로.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던 요 녀석 less than이고 얘가 제로인 거는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X스타에서.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선을 따라 움직이죠? G2의 노말 벡터와 그렇잖아요. 내적인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적이 0인 선. 그러니까 G2는 그레디언트가 이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드 G2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이 그림에서. 예, 이 그림에서 이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선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선 따라.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맞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만 만족하면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얘가 그레디언트 방향과 네가티브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만 이게 네가티브 그레디언트. 아, 큰일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네가티브 그레디언트. 네. 그래서 요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는데 요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때 그레디언트와 내적해서 그레디언트와 내적했을 때요 방향 y 벡터가 예, 파지티브가 돼야죠. 예. 그다음에 똑같고로 이제 두 번째는 얘가 0이고 안 보이나요? 예. 얘가 0이고 얘가 네가티브가 되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어느 디렉션이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요 디렉션이죠. 예, 요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좀 이게 각도가 차이가 작고 이래서 막 헷갈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G를 그냥 G of x equal 0를 하이퍼플레인 여기서는 이제 직선이죠. 직선인 경우로 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저 부분은 커렉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그잼플인데 제가 아마 오늘 이제 숙제를 내줄 텐데요. 숙제가 아마 그전과는 달리 그 엑서사이즈 프로블럼이 아니라 이그잼플들 책에 있는 이그잼플들 풀어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풀이가 다 있으니까 뭐 그냥 여러분이 막 베껴도 되지만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디어렘과 KKT 멀티플라이어 디어렘 또는 KKT 디어렘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 3판 기준으로 이그잼플 20.3인데 이 문제는 언뜻 보면 뭐 이게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싶은데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이 constraint set이 굉장히 중요해요. constraint set을 보면 여기서 two variable objective function이고요. 둘다 variable 둘다 x1, x2가 둘다 non-negative condition이 있어요. 얘를 visualize 한번 해볼까요? 제가 visualize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visualize를 했어요. n이 2일 때 x1 축과 x2 축을 잡으면 저 x1이 greater than or equal to 0, x2가 greater than or equal to 0는 어떤 거예요? 경계를 포함해서 소위 말해서 제1사사 보면 first quadrant에 있는 벡터가 feasible하다. feasible하면 first quadrant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사라는 게 quad가 쪼개다 뭐 직각 이런 뜻이 있어서 quadrant 하면은 이제 사분면이라고 했고요. first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 4분면 또는 뭐 그래서 1, 4분면이죠. 1, 4분면. 네, 죄송해요.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1, 4분면에 있는 경우에. 자, 그런데 이것을 확장해요. 이 개념을. 예를 들어서 n이 3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x1축, x2축, x3축을 잡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또 non-negative 하면 이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non-negative가 이제 이쪽을 non-linear combination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8개의 조각 중에서 하나잖아요. 예. 그럼 이때는 뭐 옥탄트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올려서 어떻게 해요? orthant라고 해요. 여기서 옥이 아니라 orthogonal이라는 우리가 orthogonal에서 고날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 한 다음에 이게 런트가 붙잖아요. 참고로 8개인 경우는 n이 3일 때는 옥탄트라는 말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 8분 공간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오소고날에서 나서 오산트라고 해요. 그리고 n이 2보다 큰 경우에는 넌 네가티브 오산트라고 해요. 이걸 조건. 그래서 우리가 할당하려고 하는 우리가 어떤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넌 네가티브인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읽을 때 minimize this objective function in the non-negative authant x 또 with non-negative authant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with x in the non-negative authant. 오늘 제가 컨디션이 0 아닌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버벅대는데 자, 이 경우에 그러면 딱 보니까 중요한 건 알겠어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위에 있던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 evaluated at x가 네가티브다 하는 것과 좀 다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요?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x1이 0 이상을 마이너스 x1이 네가티브 x1이 0 이하 그 다음에 x2가 0 이상을 네가티브 x2가 0 이하 이렇게 바꾸면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h1에 해당하는 것에 h1에 해당하는 것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로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네가티브 1, 제로라는 벡터가 되죠. h2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구하면 제로, 네가티브 1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dh라는 그 자코비안 매트리스죠.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예, 자코비안 매트리스는 네가티브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잖아요. 네가티브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는 어때요? 항상 풀 랭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constraint set이 non-negative authant라고 하는 것은 이제 generalize를 해요. 언제나 어때요? 모든 feasible point가 regular해요. 매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regular한 포인트와 아닌 것 막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non-negative authant가 constraint set으로 주어질 때는 모든 포인트가 regular해요. 그러면 당연히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theorem이나 KKT 멀티플라이어 theorem을 적용할 때 우리가 훨씬 덜 주의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일단 아까 KKT conditions에서 뭐 거꾸로 하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죠. 얘는 그냥 카피를 했어요. 그렇죠? constraint를 그대로 카피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그레디언트와 f의 그레디언트와 h의 그레디언트에 관한 거였는데 자, 얘는 f의 그레디언트고요. 이게 non-negative combination 한 것과 더해져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 녀석들이 negative 1이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와 결국은 mu를 계산하면 mu는 여전히 non-negative로 잡는데 얘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네가티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네가티브 1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따르던 컨벤션으로 바꾸면. 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넌 네가티브 넘버들이라는 건 그대로고 그 다음에 뮤와 예. 그 다음 뭐였죠? 예. 뭘 곱해서 0이었어요? 예. 뭘 곱해서 0이 돼야 됐어요? 예. 위에 보세요. 뮤와 G를 곱해야 되는데 G가 뭐예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H라고 했는데 G 네 G는 어떻게 돼요? G는 G of X는 어떻게 됩니까? G of X는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뮤 그다음에 내적 G. 네. 그래서 여기서 G of X는 그러니까 DG죠. DG는 말했지만 네가티브 아이덴티티니까 네가티브 아이덴티티와 뮤 트랜스포즈 네가티브 아이덴티티 하면 네가티브 뮤 트랜스포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non-negative osant로 constraint set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뭐 기존에 KKT multiplier들이랑 바꿔서 하면 잘 됐고요. 이 문제 자체는 제가 이제 4판 기준으로 제가 숙지를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푸는 과정에 여러분이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좀 귀찮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시했듯이 여기 있듯이 여러분이 바운더리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솔루션이 바운더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괴롭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기왕 조금 이제 수정한 거 문제를 조금씩 바꿀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맥시마이제이션으로 바뀔 때가 있죠. 문제가 뭐 컨스트레인트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g가 non negative g가 less than or equal to 0 벡터인데 맥시마이즈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minimize negative f of x 한 다음에 subject 2는 그대로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가 바뀔까요? KKT theorem conditions가 일단 뭐 봅시다.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뭐냐면 얘는 그대로 keep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모양 자체는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요 모양 자체는. 그레드 F 또는 DF와 DG 그 다음에 뮤 트랜스포즈 할때요요 자체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바꾸지 않았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서도 안 바꿨어요. 여기도 안 바꿨어요. 여기도 어때요? DFX 스타 플러스 뮤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DG라는 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제로라는 것 중에서 제로 트랜스포즈. 왜냐하면 얘가 인버스 네거티브 아이덴티티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바뀐 거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웬만하면 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두 개는 킵했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예요. 여기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알겠어요? 맥스가 민으로 바뀌면서 다 똑같은데 얘한 군데 바꾼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미니마이즈는 그대로인데 서브젝트 2에서 이걸 그레이터 댄 오어 이퀄 투로 바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컨스트레인트 바꾸면 안 되죠, 얘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킵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 두고. 자, 그런데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바꿔줘야죠. 얘를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미니마이즈가 맥시마이즈가 되거나 또는 x 오어 g가 less than or equal to 0거나 이제 g가 이제 less than or equal to 0에서 greater than or equal to 0로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다 킵하고 얘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둘다 바뀌면 예, 그대로 가면 돼요. 얘도 non negative로 하면 되고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그 example 여기서 요 20.3으로 돼 있는 example에서는 non-negative osant인데 specific한 objective function을 줬잖아요. 그거를 이제 generalize를 하는 거예요. generalize해서 일반적인 f인데 여전히 non-negative osant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non-negative osant가 워낙 중요하니까 요런 표기법을 써요. 자, r to the n은 뭐예요? x가 r to the n에 속한다. 원소이다. x가 r to the n의 원소이다. 그럼 벡터가 리얼 밸류드 컴포넌츠를 갖고 길이가 n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 밑에다가 위에다 쓰긴 애매하니까 밑에다가 서브스크립트로 플러스라고 쓰면 이게 넌 네거티브 밸류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요런 게또 존재해요. r to the n인데 플러스를 두개 써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xi들이 strictly positive라는 거예요. 모든 i에 대해서. i는 당연히 1, 2 해서 n까지 가능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은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constraint set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grad f와 grad g들이 뮤로 더해지는 것, 그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가 x를
네가티브 x를 g라고 놓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때는 뮤가 파지티브잖아요. 근데 또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뮤를 바꾸고요. 뮤 부호를 바꿔버리고 얘도 플러스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는. 알겠어요? 두 군데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대로 하면 어때요? 본래대로 하면 이렇게 써야죠. 뮤는 넌 네가티브고 그렇잖아요. 그래드 f of x 마이너스 뮤 벡터 맞아요? 이퀄 제로. 왜냐면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이덴티티 네가티브 플러스 네가티브 아이덴티티의 뮤 벡터 이렇게 해서 제로 벡터 이렇게 될 테니까 맞게 하고 있나요?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뮤 트랜스포즈 x는 제로 그 다음에 x는 greater than or equal to 0 이렇게 놔야 되는데 어때요? 얘를 부호를 바꾸고 얘를 또 부호를 바꿨죠. 그러니까 사실 네가티브 뮤를 뮤로 다시 치환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이 풀어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는 곧 알게 되는 게 다음 줄인데 여기서 grad f를 마이너스 네가티브 뮤로 넘길 수가 있죠. 예. 그래드 f를 이퀄로 맞습니까? 요게 제로니까. 예.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네가티브 뮤는 greater than equal to 0 벡터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네 개의 컨디션에서 이 소위 말하는 KKT 멀티플라이어를 없애고 쓸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해요. 이 non negative authentic인 경우에는 굳이 KKT 멀티플라이어를 도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바뀌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X 스타가 레귤러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어때요? 그레디언트 벡터 at X 스타가 non negative 벡터가 되고요. 그 X 스타 자기 포지션과 그렇잖아요. 포지션과 그레디언트 벡터를 내적하면 제로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 x 스타는 당연히 넌 네가티브 오산트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뭐 예를 들면 KKT 멀티플라이어 띠어렘을 적용하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바로 이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x가 넌 네가티브 밸류들만 가능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스페셜 케이스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스페셜 케이스. 물론 이 스페셜 케이스도 아주 스페셜라이즈된 특별한 F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제너럴라이즈한 거죠. 그래서 스페셜라이즈의 반대말은 제너럴라이즈고 여러분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문제가 있으면 너무 복잡해서 못 풀겠어요. 그럼 얘를 조그만 문제로 바꿔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다시 키워요. 다시 키워서 다시 요 문제로 바꿔서 디어리를 만드는 거죠.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뭐냐면 앞서 나와 있던 이그잼플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예전에 여기가 이제 피저블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이 쿼드레틱인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쿼드레틱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우리가 테스트했던 게 지난번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책에 요 녀석. 요 녀석은 어떻게 보면 unconstrained. 얘 조건 없앴을 때 글로벌이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얘가 경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제 특별한 놈들이죠. 사실 요 경계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테스트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그래드가 제로가 되고 x와 그래드를 내적하면 그래드가 제로라서 제로가 되죠. 근데 요 지점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어때요? 그레디언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레디언트 벡터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경우도 봤어요. 요 X 스타는 그러면 로컬 미니마이저냐 테스트를 해보면 얘는 예를 들어서 0,1이에요. 위치가 그레디언트는 예를 들면 1,0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넌 네가티브가 되고 자기 포지션과 그레디언트를 내적했더니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로컬 미니마이저이기 위한 네서세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지금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함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래드가 0,1이고 위치는 예를 들면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드는 넌 네가티브고 위치랑 그래드를 내적하면 제로고
그러니까 얘도 necessary condition을 만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이쪽이 그래드인데 그래드가 예를 들면 1 벡터예요. 포지션은 제로죠. 포지션은 제로니까 포지션이랑 그래드를 내적하면 제로고 얘는 non negative니까 얘도 예,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같은 이 KKT theorem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inequality constraint만 있는 경우고 이제는 equality와 inequality가 다 있는 경우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칠 거예요. 근데 first order 조건에서만 자 봅시다. 이제는 minimize f of x고 subject 2 한 다음에 요 h에 m개가 h를 보세요. m개의 equality가 있어요. 이게 벡터 0이기 때문에 제로 벡터이기 때문에 이 equality는 scala equal scala가 m개 있어요. m개.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p개 있어요. 앞서 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general한 equality and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를 갖는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당연히 이제 x 스타가 regular local minimizer이면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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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텐데 잠깐 regular로 이제 어떻게 정의해야죠? 얘만 있을 때는 얘가 equal 만족하는 거였는데 여기 equal인 녀석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regular 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feasible한 포인트 x 스타에 대해서 이 포인트가 regular 하다는 것은 이제 요 equality constraint function이 어때요? 예, 말했지만 평면근사가 잘 돼야죠. regular 안 하다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각각이 평면근사가 돼야 되고 그것들이 서로 linearly independent한 평면들이어야죠. 예, 노멀 벡터들이. 그래서 정의상 어떻게 하냐면요. H들은 그냥 다 가져와요. 그렇죠? H들은 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G들은 어때요? 액티브한, 즉 equal 되는 것만 가져와요. J에 속하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벡터들이 어떻다고요? 예,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regular의 정의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regular 한 녀석들은 equal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조그만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A셋에서 local minimizer이면 조그만 B셋에서도 local minimizer죠. 근데 B셋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 equality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quality인 걸로 다 만들어요. 보세요. X스타가 regular local minimizer다 그러면 minimize f of x 한 다음에 h는 다 제로가 되고요. g는 액티브한 녀석이 다 제로가 되는 이런 g, j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 어때요? 이건 그냥 equality only constraint functions가 있는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또 똑같이 그래드가 그렇잖아요. 그래드가 H의 그레디언트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면 더하기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의 그레디언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해서 그냥 제로 벡터 된다는 거예요. 저 아직 부호 얘기는 안 했어요. 부호 얘기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constraint들도 너무 당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G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G에 대해서는 뭐 액티브하다, 인액티브하다를 뮤로 퉁쳤죠. 그러니까 뮤를 어떻게 했어요? 인액티브한 녀석들은 제로로 무조건 false를 하고요. 액티브한 녀석은 G가 제로니까 뮤가 뭐든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 KKT 컨디션 자체는 액티브하다, 인액티브하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앞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뮤는 제로 이상 이렇게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어떻게 하냐면 뮤가 제로 이상인 컴포넌트들로 돼 있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뮤에 대해서 즉 G들이죠. 뮤와 G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 하나씩 걔랑 y 벡터 또는 d 벡터라고 했던 것과 내적해서 네거티브가 되면서 나머지랑은 전부 제로가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액티브한 녀석들과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면 뮤들은 다 어떻게 돼요? 넌 네거티브 해야 되고 여기서는 또 제로로 false를 하죠. 인액티브한 녀석은 그래서 결국은 앞서 유도했던 것과 뭐 거의 동일하고 스페셜라이즈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m이 제로다 즉 equality constraint function들이 없다 그러면 요 텀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얘도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보면 뭐가 돼요? 우리가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 only일 때 유도했던 KKT
conditions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m이 제로인 경우, 그 다음에 p가 제로인 경우, 그때는 어떻게 돼요? p가 제로인 경우는 equality들만 있는 거죠. 그럼 mu가 없으니까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고, mu도 없으니까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면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디렘에서 나온 라그랑즈 컨디션즈네요.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구한 확실한 이 지금 이 다섯 개의 KKT 컨디션즈는 스페셜라이즈하면 라그랑즈 컨디션즈도 되고, 그 다음에 이니퀄리티 온리일 때 KKT 컨디션즈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그잼플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이제 제가 숙제로 내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또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스페셜라이즈를 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붙이거든요. 네. 봅시다. 우리가 savings in bank인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복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은행이 있어요. 복리. 그 다음에 이자율은 R이에요.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이게 빠져버렸죠. 교과서에서 빠져버렸는데 참 우습지 않게도. 빼는 방법이 웃기더라고요. 무슨 경제수학 과목에서 이건 다룬다는 거 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선택 과목이면 모든 학생들이 이제 안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빠졌어요. 등비수열, 등비급수하는데 이자율 빠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N 달 동안 투자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개월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매달 1일에 돈을 넣을 거예요. 얼마를? XI를. 아시겠죠? 그래서 XI를 매달 1일에 넣어서 어떻게 하냐면 12월 31일이 딱 되면, 그러니까 12월 달에 1일에 넣고 말일에 이제 찾는 거죠. 1월 달에 넣은 것은 1월 1일에 넣고 12월 31일에 찾는데 그게 이제 매달 복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돈도 그냥 리턴 받는 건 아니죠. 넣자마자 그날 빼는 건 아니죠. 한 달은 무조건 가는 거죠. 예. 한 달이 뭐 30일이든 31일이든 28일이든 무조건 레이트 R로 준다고 해보세요. 편의상.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토탈 D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1억 원이 있어요. 이거를 은행에 복리로 어떻게 넣어야 될까? 그때 X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고로 넣는 건 되는데 안 넣는 빌리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I들은 다 non-negative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일단 constraint set이 non-negative authority에 속하는데 문제는 내가 돈을 빌려오거나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total d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x1에 xn까지의 합이 less than or equal to d여야죠. 맞습니까? 사실은 less than or equal to d여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바로 equal d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문제들이 이제 사실 이렇거든요. x가 non-negative authority에 속하면서 그 다음에 x들의 합이 합, 이게 sum이죠. 그렇죠? all one 벡터와 내정한 게 합이잖아요. 이게 less than or equal to 어떤 뭐 여기선 d라고 했는데 d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resource allocation problem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자원이 d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원을 여기저기 거기 나눠주려고 해요. N 군데. 근데 자원을 마이너스를 할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non-negative고요. 자원을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less than or equal to D인 거예요. 아니 무조건 할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는데. Objective function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걸 해봤지만 장세가 불안하면 어때요? 현금으로 바꿔놓죠. 그렇잖아요. 일부를. 무조건 A라는 주식에서 빼서 내가 B라는 주식으로 반드시 바꿔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A 주식, 내가 B 주식 갖고 있는데 절반씩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딱 이렇게 관망하잖아요. 예. 상식적으로도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스트릭트 이퀄리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소스 앨로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주로 그때는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고요.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때는 유틸러티 펑션이라고 많이 불러요.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냥 유틸러티 펑션. 왜냐하면 이 유틸러티가 맥시마이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네트워크 디어리 하는 분들은 이런 이제 유틸러티 펑션을 가지고 리소스 앨로케이션 하는 문제 많이 풀어요. 자, 그런데 어떤 때 그러면 이 이니퀄리티가 이퀄리티로 바뀌느냐?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이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편미분을 해봐요.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오브젝티브 펑션이잖아요. 이게 F라고 해요. 그러면 F를 XI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봐요.
그런데 이게 다 greater than or equal to 또는 greater than 0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리소스를 다 allocate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n번까지 다 할당을 했는데 좀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은 거를 1번에다가 일단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그렇죠? 반드시 strictly greater than이 있으면. 그럼 나는 하는 게 좋잖아요. 그 남은 리소스를 쓰면 어쨌든 증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인덱스가 하나라도 strictly positive면 다 쓰는 게 좋아요. 맞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는 모든 편미분이 어때요? non-negative인 이 범위 내에서 또는 우리의 어떻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xi들이 다 d 이하죠. 그렇죠? 이렇게 인터벌을 잡았을 때 얘가 성립해요. xi가 0 이상 d 이하에서 이런 게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strictly라고 합시다.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여러분이 그냥 이 문제는 이퀄러티로 바꿔도 된다라고 하고 푸는 게 빠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다 이니퀄러티로 보면 얘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해서 xn less than or equal to d가 되니까 얘도 이니퀄러티고 얘도 이니퀄러티들이잖아요. 그럼 이니퀄러티 only 프라블럼이니까 더 쉽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풀어도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열심히 푸는 거예요. 열심히 풀면 결론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 경우는. 예. 첫 달에 1월 1일 날 D 달러를 다 넣는 거죠. 그러면 모든 돈에 대해서 내가 12개월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뭐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타입을 했고 요거는 다시 그 앞에 장 이게 third edition이니까 fourth로는 이제 챕터 20에서 우리가 라그랑쥬 멀티플라이어 띠어렘은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타입으로 유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 타입, 그 다음에 second order sufficient 타입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sufficient는 안 하고요. necessary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간단한데 하나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총 교수님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왜그 다시 이제 이퀄리티 문제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전 챕터니까 이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을 우리 퀴즈에도 나왔지만 한 차원 또는 여러 차원 높은 그렇죠? m 차원 높은 공간상에서의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라그랑쥬 멀티플라이어 띠어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하니까 결론적으로요. 이건 결론이에요. 알겠어요? 유도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컨 오더 네세서리 컨디션을 먼저 라그랑지안 펑션을 만들어요. 어떻게? 오브젝티브 펑션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람다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람다 i와 hid를 리니어 컴바인해서 그렇죠? 웨이트를 줘서 더해가지고 만든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오브젝티브 펑션 이제 차원이 높죠. 예, 차원이 이제 얘는 얘가 n이고 얘가 m이니까 n 더하기 m 차원이에요. 예, 레귤러 하다는 가정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레디언트를 준다는 하에서 x스타와 람다스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우리가 언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려고 하니까 퍼스트 오더는 당연히 그레드 오브 l이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레드 오브 l 위드 리스펙트 투 x와 grad of l with respect to lambda vector 이렇게 되겠죠. 지난번에 봤듯이. 그런데 이거는 이미 봤어요. 이거는 라그랑쥬 멀티플라이어 띠어렘에서 이제 세컨 오더로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예, 요 그레디언트 벡터의 다시 미분이니까 예, 그거는 오브젝티브 펑션 기준으로 하면 헤시안이죠. 그래서 헤시안인데 문제는 요거를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죠. f와 h. 그래서 이제 얘의 헤시안과 얘의 헤시안의 또 합이죠.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 캐피탈 L이라는 것이 이제 로어 케이스 L의 헤시안이에요. 헤시안. 참고로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 보면 그때는 헤시안을 다룰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컨벡스라고 해서. 그때는 라그랑지안 펑션을 대문자 L로 쓰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이 책에서는 세컨 오더도 말을 하기 때문에 로어 케이스로 펑션 이름을 쓰듯이 라그랑지안도 로어 케이스로 쓰고요. 캐피탈라이즈드 레터로 헤시안을 쓰듯이
라그랑지안의 헤시안도 캐피탈라이즈드 된 L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름 이제 논리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의 헤시안 매트리스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헤시안 매트리스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 각각의 헤시안 매트리스에 람다를 곱해서 이제 웨이트를 준 건데, 참고로 우리 책에서는 요 녀석을 이상한 노테이션을 이렇게 써요. 얘는 벡터고 얘는 매트리스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매트리스가 이렇게 생기면 이게 곱해지지 않잖아요. 이거 로 벡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곱해지지 않는 노테이션을 도입해서 이렇게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예,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죠. Unconstrained Optimization인데 이제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일단 세컨 오더일 때, 즉 2차 함수일 때와 3차 함수일 때를 대표적인 걸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게 2차 함수고 3차 함수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Necessary Condition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Necessary Condition으로 하니까 1차만 하면 얘와 얘가 다 통과가 되지만 2차까지면 어때요? 얘만 통과되고 얘는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이거예요. 2차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미분이고 이게 미분은 헤시안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요 헤시안 매트리스가 요 y 있잖아요. feasible direction 같이 생기는데 feasible direction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엄밀하게. 다만 이 equality constraint functions가 다 hyperplane을 준다면은 feasible direction d 벡터가 되죠. 그래서 그 feasible direction으로 움직였을 때 어때요? second order term이 non negative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지금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했으니까, 예. 지난번에처럼 x라는 x of t라는 걸 도입하고 걔를 통과한 것을 걔가 f를 통과한 것을 phi라고 한 다음에 phi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해서 요 2차가 그렇죠? 2차가 non negative가 돼야 된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막안 되고요. 저게 간단하게 F만으로 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듯이 교과서에 있는 걸 베낀 거지만 좀 달라요. 이 phi라는 것을 phi는 다시 보세요. x가 f를 통과한 것을 phi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x는 그냥 아무 x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포인트의 움직임인데 h를 통과하면 어때요? h를 통과하면 이게 항상 제로 벡터가 돼야 돼요. 제로 벡터. 그래야지 feasible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x가. 그래서 이두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푸사이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얘는 phi고 이렇게 했을 때 푸사이의 이게 미분, phi의 이게 미분 다 생각해가지고 각각 제로 뭐 이렇게 해봐야 돼요. 두 번째 거는 non negative. 얘는 non negative로 가고요. 푸사이는 제로로 해서 놓으면 결국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이게 미분하면 어때요? 일게 미분의 미분이죠. 일게 미분의 미분. 그래서 1개 미분이 이렇게 곱으로 나오니까 곱의 미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하고 곱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어때요? 우리가 요 조건에서부터 non negative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이죠. 거꾸로 쓰긴 했지만 요 녀석은 어때요?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프라임, 더블 프라임이고 첫 번째 더블 프라임이고 그래서 h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서 쭉 전개를 하면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얘는 greater than 0고 얘는 equal 0라서 요두 개를 더한 것이 imply 되죠. 그래서 더해요. 더해 놓고 그 다음에 x 스타에서 evaluation 하면 더할 때 보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묶여요. 어떻게? 요렇게. 그런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뭐예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에 따르면 얘가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날리고 나니까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캐피탈 L이라고 정의했던 라그랑쥐안 펑션의 헤시안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의 헤시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라그랑쥐안의 헤시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때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유도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뭐예요?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 만들었더니 그것에 그냥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이죠. 이건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feasible direction 곱해가지고 그때는 피저블 디렉션이었죠. 그때는 피저블 디렉션 곱해가지고 넌 네가티브가 돼야죠.
네, 그래서 일단 equality constraint only 때의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equality inequality condition일 때도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이디어는 항상 똑같죠. X 스타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일단 twice differential, continuous differentiable 하고요. X 스타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 거예요. equality만 넣어서. 그래서 j라는 것을 먼저 도입을 해요. j of x 스타를.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방금 전에 그 앞에 챕터 20장이죠. 사판 기준으로 20장에서 구했던 걸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는 라그랑지안 펑션의 헤시안이죠. 여기서는 헤시안이 어때요? x 람다 뮤가 다 들어가겠죠. 조금 전에는 요것만 있었는데 이제 요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액티브한 녀석들만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이 탄젠트 플레인에 속한다. 아까 보면 여기 탄젠트 플레인, 액티브한 녀석들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탄젠트 플레인에 속하는 y인데 탄젠트 플레인을 정의할 때도 여기 j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니퀄리티에 관련된. 그 다음에 헤시안 매트리스와 피저블 디렉션은 아니지만 피저블 디렉션처럼 되어 있는 요 탄젠트 플레인에 있는 y와 쿼드레틱으로 했을 때 어때요? 또 넌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디파이 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세컨 오더 서피션 컨디션들은 또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너무 헷갈릴 거고 약간은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을 분리해 주는 게 필요해서 오늘 이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들에 해당하는 거 끝냈고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에 해당하는 것도 끝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inequality에 대해서는 액티브한 녀석들만 가져와서 j라는 매트리스를 정하고 인덱스들을 넣은 그다음에 걔들을 이용해서 마치 equality constraint 펑션들만 있는 경우로 바꿔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necessary condition만 하고 sufficient들은 안 하고 이제 숙제를 내줄 테니까 좀 풀어 보시면 훨씬 많은 이해를 할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어요.